지난해 가수 구하라 씨가 숨진 뒤 비어있던 그의 자택에서 금고가 사라져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CCTV 영상 속에는 키 175 정도로 추정되는 남성이 벽을 넘어 구하라 씨의 집에 들어갔고 현관문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을 시도하려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절도 사건은 구 씨가 숨진 뒤 얼마 안 돼 발생한 것으로 CCTV 속 남성은 구하라의 집에 있던 금고를 가지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를 대리하는 노종원 변호사는 오센과의 인터뷰를 통해 집에 사람이 살지 않다 보니 4월 말에야 도난 사실을 알게 돼 5월에 관할경찰서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고호인 씨는 개인 SNS를 통해 금고 도난 사건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괘씸한 범인을 잡고자 제보를 받고 많은 분들께 도움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히며 아무리 후드를 뒤집어 쓰고 마스크를 쓴다고 한들 지인이면 누군지 알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인은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괘씸하고 화가 많이 났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도난 사고 신고가 늦어진 것에 대해선 일이 있고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 항상 붙어 있을 순 없다. 어느 순간 금고가 사라져 CCTV를 통해 도둑 맞은 걸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구하라법 추진에 나서고 있어 조용히 범인을 잡을 생각으로 경찰에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호인 씨는 기간이 한 달 이상 지나 주변 CCTV 확인이 불가능하였고 저는 제가 운이 나빴고 도둑들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심정을 내비쳤는데요. 가장 슬픔에 잠겨 있을 시기 대체 누가 고인의 자택에서 금고를 훔쳤을까요?